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유제약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022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2일 11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강세 흐름들을 보이다가 현재는 1%대의 하락 흐름들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좀 진단키트 관련 수혜주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과거 두 차례 이런 강한 상승들이 진단키트 관련 이슈 속에서 상승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유제약이 자체적으로 뭐 진단키트를 생산한다거나 뭐 사업을 한다라기보다는 SD바이오센서라고 하는 바이오 센서죠. SD바이오센서의 진단키트를 유통과 수출해주는 게 이제 유유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이는 거고, 지금 SD바이오센서가 7월 달에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SD바이오센서와 사업적인 이런 제휴나 이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유유제약이 뭐 진단키트가 아닌 이 SD바이오센서가 신규 상장하는 부분에 대한 수혜를 또 뭐 가져갈 수도 있는 차후에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800명 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826명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지금 다시 또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줄어들 듯 줄어들 듯 다시 늘어나니 참 예, 176일 만에 지금 최다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mRNA 백신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환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유유제약이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로 움직이긴 했지만 이 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도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의 성장 발판이 되겠지만 현재로서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진단키트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흐름들 상승의 이유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몰랐는데 유유제약이 이 또 정치 테마로도 좀 엮이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한번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연관 검색어에 윤희숙 유유제약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윤희숙 국민의힘 그 분이죠. 그분이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를 출신이에요. 근데 유유제약의 임원이 컬럼비아 출신이라 컬럼비아 대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정치 테마주 쪽으로도 다소 최근에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모호한데 결국에는 SD바이오센서에 대한 뭔가 이런 상장 이런 이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또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상승했던 게 또 뭐 치매 관련 이슈, 미 FDA에서 뭐 레카네밥인가요? 뭐 그게 이제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치매 관련 이 그 치료제를 만드는 치료약을 만드는 이 유유제약이 또 엮인 거죠. 뭐 치매 또 최근에 좀 부각이 됐고. 이제는 이제 대선 정치 테마주 뭐 유니숙 관련 정치 테마주로까지도 뭔가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움직임이 유니숙 정치 테마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재료는 진짜 풍부한 종목인 것 같아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풍부한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난 4월 달에 한 번 정도 크게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줬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인 저항대는 저는 이제 11,000원대라고 보고 있고 아래로는 한 9,000원 정도의 작은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이었지만 11,000원대에서 정확히 또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예, 11,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11,000원 정도에서 또 저항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구간 자체가 이전에도 내려오다가 지지를 좀 받았던 구간이고 무너지고 나서 올라갈 때 저항받았고 무너지고 올라갈 때 저항받았고 무너지고 올라갈 때 또 저항받고 무너지고 올라갈 때 또 저항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매물에 대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두들기고 있죠. 지난번에 여기서 거래량을 크게 한번 터뜨려서 매물 소화를 해주고 눌렀다가 다시 또 터치를 하면서 매물 소화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계속 두드리면서 결국에 저 구간 11,0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를 약하게 만드는 흐름이라고 이해를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서 등락을 계속해서 준다는 거죠. 위로는 11,000원, 아래로는 뭐 9,000원 정도까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등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막 음봉 터지고 하니까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때 음봉이 터졌던 거래량이 양봉의 거래량이에요. 매수의 거래량이었고 이후에 하락하고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음봉에서 거래량이 나온 게 없어요. 다시 또 주가 올라갈 때 한번 보시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지만 올라갈 때 매수의 거래량, 양봉의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5분봉인데 1분봉으로 한번 보면 1분봉으로 봐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수의 거래량이 강하다. 쉬어가지만 뭐 쉬어가도 크게 상관없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매수의 거래량이 강했고 이후에 이제 탄력은 떨어지는데 점차 이 앞선 거래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만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 11,000원대를 터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더 들어왔다면 돌파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아쉽게 후속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미미했고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에 대한 뭐 저항이 상당히 아직까지 강하구나 이런 이제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뭐 둘 중 뭐 저항이 세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좀 약했거나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결국에는 계속 두드리는 흐름들이 매물대를 약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약화된 매물대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뉴스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돌파나 이런 것들이 손쉽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다가 밀리기는 하지만 결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정고점 즉 매물대에 있는 물량을 좀 소화해주는 차원에서의 상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11,000원대를 계속 두드리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 중에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 종목에 대한 재료를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을 결정적으로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포인트가 어떤 게 될지는 모르죠. 뭐 진단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니숙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SD 바이오센스 상장 관련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거다 이거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로 엮이던 간에 얼마든지 충분히 좀 슈팅이나 이런 부분들 가져갈 수 있고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살아나고 있고 계속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의 돌파 시도는 오늘 실패를 했지만 차후에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밑에서부터 뭐 이 밑에서부터 오신 분들이야 뭐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갖고 보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시점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 흔들림에서 개인들이 굉장히 지치고 수익 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절대적으로 좀 낮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수는 없고요.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그런 조정을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의 타이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돌파 이후에 이 11,000원대가 좀 지지될 때를 하나의 뭐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의 관점으로 보시고
좀 접근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1,000원대 이상으로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 다음번에는 이제 15,000원대나 이런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좀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방향 전환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츰차츰 이 11,000원대나 이런 부분들이 돌파되면서 이후에는 15,000원대나 이런 자리까지도 또 올라서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면 이슈 종목 분석을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시면 무료 추천 종목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인데요.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장의 주도 테마나 주도주나 이런 것들 파악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날 주도 테마가 무엇이며 주도주는 무엇인지를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게끔 손쉽게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뭐 매매하시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고 앞으로도 유유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